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몰랐다. 처음에 밝혀졌던 그런 날 아니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육성들이 막 방송을 통해서 이런들 예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이 몰랐다고? 예. 글쎄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주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인천시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환호하는데 이 송영길 당시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돈봉투를 뿌리는 그런 의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윤관석 상임선대위원장하고 여러분들 출구조사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에 손을 다 댔죠. 그게 다음번에 나오는 도둑놈들 5권, 도둑놈들 5권에서 이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지방선거입니다. 성한 데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몇 명이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실은 이게 보면은 593명이 아니고 2200명까지 하더라도 대개 98에서 96% 정도 나오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죠? 예. 이제 육성이 막 방송을 타고 이런 것을 보는 사건이 점점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모르는 일이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조선의 4월 18일자 보도 송영길 전 당대표 동봉투 의혹 정말 몰랐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사건이 막 불거졌을 때도 여러분들 한 99%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도 98%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대부분 아니 송영길 전 당대표가 모를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